안녕하세요, 예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독일에서 온 공구를 여러분들 앞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프록시온이라고 하는 그 김목 핸드 그라인더 할까요? 자, 이 공구입니다. 자, 이 공구로 무엇을 하느냐면요, 제가 매화나무나 주목 같은 거 뼈줄기 만들 때도 사용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금형에 쓰는 건데, 아, 제가 그 목공용으로 이렇게 나를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자, 그러면은 이거를 사용하기 편하게끔 개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공구가 지금 그 전라도 목포에 계시는 저하고 굉장히 친한 지인, 우리 분재협회의 그 간부이시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주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기 편하게끔 작업을 해서 보내드리려 그래요. 자, 이거하고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카바가 이건 너무 두꺼워가지고 작업을 할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여서 보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줄이는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자르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자르려고 하느냐 하면은요, 제가 잠깐 다른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카바가 이렇게 작아야 이 작업을 할때 편하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로 매화나무나 주목이나 뼈줄기 만들려고 하는 그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소리도 부드럽고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이렇게 우선 시범만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홈을 이렇게 팔 때에 자꾸 이 카버가 걸려요. 작업하다 보면. 그래서 얘는 최대한 좀 작은 게 편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브러쉬 사용하는 것도 내가 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브러쉬는요, 제가 그 우리나라에나 세계적으로 파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개를 사용을 하려고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 공구상, 한 30년 지기거든요.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300개를 만들었어요. 하나에 5,000원꼴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사람들, 이 기계를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한 20분 정도에게 구해드렸거든요. 그분들한테 드리고 한 100여 개 정도가 남았어요. 자, 이 브러쉬를 사용하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이 브러쉬를 사용을 할 때에는 이 기계를 살때 오는 이 볼트는 좀 작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볼트를 조금 더큰 거를 볼트상에서 구입을 해서 끼워야 돼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 날의 두께보다 이 브러쉬 두께가 크기 때문에 이 볼트를 작은 걸 끼우게 되면은 이 나사선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굵은 거를 끼워서 또 이거를 사용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너무 세게 조일 필요 없이 살짝만 조여줍니다. 자, 조여놓고. 지금, 이 브러쉬는 저 매화나무를 실질적으로 놓고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브러쉬의 용도는 제가 지난해인가 이 부분을 다그 사리, 그러니까 뼈줄기 작업을 한 매화나무입니다. 이 나무가요, 제가 그 작업했던 나무거든요. 그런데,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뭔가 좀 부자연스러울 때에는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자, 자연스럽게
제가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 확대.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 브러쉬를 이용하게 되면은요, 약한 부분의 나무 결은 파이고 강한 부분이 남아서 정말 자연스럽게 이 썩어 있는 그러한 그 효과를 나타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브러쉬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중국 공장에서 만들 때 이 두께를 저는 최대한 대로 얇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 두께밖에 안 돼.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 날레를 조금 그 두께를 줄이는 것도 같이 저기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것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다듬는 거는요, 제가 나중에 시간 날 때에 따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이제 구입하실 때에는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게 나와요. 그런데 국내에서 직구를 하는 것들은 거의 그 110이거든요. 그래서 제 조카에게 제가 부탁을 해서 외국에 이렇게 보내오고 있어요. 저거는 이거는 220볼트입니다. 네이버에서 판매하는 게 약 한 23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해요. 거기에서 그 배송비 3만 원 하면 한 6만 원 정도에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편하게 쓰게끔 제가 그 이거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먼저 이거를 볼트를 살짝 풀어줘요. 그래서 카바가 볼트를 여기 풀어주면은요, 이 카바가 살짝씩 움직여줘요. 좀 움직이죠. 자, 이렇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해야 되니까 볼트를 살짝 풀어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자, 그러면은 이거를 좀 잘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구를 지금 제가 사용하던 거예요. 이거는 독일에서 며칠 전에 온 새거고, 이거를 작업을 해서 제가 전북 무안에 계시는 저희 지인한테 보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조금 잘라내야 돼요, 이거를. 예, 여러분들은 이 기계가 한 대니까 이거를 풀러서 탈착을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저는 기기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기계로 하니까 육각렌치로 이걸 풀면은요, 이게 쏙 빠져요. 빠진 상태에서 작업하면 됩니다. 이 기계 이 개조는 끝났어요. 이거 이제 제가 아는 지인께 보내드리면 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제가 지금 또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가요, 저를 통해서 제가 이 공구를 많이 구해드렸는데 저한테 맨날 전화가 와요.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분들 보시라고 제가 동영상을 사실은 찍는 겁니다. 자, 물론 자 이거를요 이 두께를 이렇게 좀 가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잘 보시고 저를 아는 지인분들 꼭 따라서 하십시오. 자, 이 반대편도. 자, 이게 많이 가늘어졌어요. 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두 개. 자, 이렇게 많이 가늘어졌죠? 저한테 자꾸 전화해서 물어보지 마시고, 형님들 이렇게 작업해서 쓰세요. 곧, 이게, 중국에서 300개를 만들면서 최대한 대로 가늘게 만들었는데, 물론 뭐, 몇천 개, 몇만 개를 주문하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겠지요. 근데 이것도 제가 그 공구상에 자기네 마진도 별로 없다고 하면서 사정사정해서 만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께를 만들어서 사용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 기계를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서 사셨잖아요. 이 날은요. 이 제가 30년 동안 그 거래했던 공구상의가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제가 제작을 했어요. 근데 한두 개를 해달라고 하면 잘안 만들어줘요. 자,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끝부분이 이 끝부분은요 초경이라 해서 다이아몬드 공업용 다이아몬드보다 조금 약한 거그 쓰기 때문에. 이 평생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팁이 떨어지면 다시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 제작을 하는 데에 별도로 한두 개를 하려면 굉장히 비싸고 해주지 않을 거예요. 제가 10개를 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개 제작을 하는데 한 5만 원선이 막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 외경의 두께는 50mm고요. 이 구멍, 내경 구멍은 9.5mm. 이렇게. 자,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주위에 공구상해가 있으면은요, 한 뭐, 별도로 한개 정도 하게 된다면은 한 7만 원 정도는 줄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 샘플로 두 개를 할때 개당 7만 원 주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잘 보시고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자, 공구도 지금 이렇게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구하시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저의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이거는 제가 한 분한테 5개 정도는 제가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많이는 못 보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많이 가지고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5개만 있으면은요 분재 생활을 접을 때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공구를 사용 그 구입하실 때 이제 여러분들이요, 네이버에서 사실 때에도 한 분이 두개 정도를 사게 되면 더쌀것 같은데요. 한 명이 두 개를 사게 되면 더 비싸요. 왜 그러냐면, 150불이 넘어가게 되면 관세가 들어가더라고요. 한 4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더 비싸니까 한 분이 하나를 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네이버에서 110짜리를 구입할 수 있지만 굳이 220볼트를 구입을 해야 하겠다는 분들은요, 저한테 제 댓글에 구입하는 요령, 그런 거를 많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입해오는 거는요, 한원 정도는 왔다 갔다 해요. 제가 구입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조카한테 뭐 부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구입을 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요, 제 이메일로 연락처나 그런 것들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공구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그 구성품으로요, 이렇게 날을 세 개를 아마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날이 굉장히 요긴하게 쓰임새가 많더라고요. 자, 지금 이 날로 아까 방금 전에 작업한 부분, 자, 요런 부분이 예리, 날카로우면은 손이나 근데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날을 이용해서 좀 부드럽게 좀 해줄 거예요. 자, 이 날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손이 닿아도 이렇게 날카롭지가 않고 하니까 이렇게 연말을 꼭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렇게 날을 끼우고 하고 그럴 때이 날카로운 부분이 있으면은 손이 베일 염려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용접이나 하고서 갈아내는 거, 요거는 금속 같은 거뭐 볼트 같은 거 자르를 때 사용하고, 얘는 사포거든요. 이렇게 쓰임새가 많이 있어요.